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17학번 임종용입니다. 저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스와이퍼의 사용법 및 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와이퍼를 사용하는 이유와 기본적인 스와이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 SPA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인 뷰와 리액트에서의 스와이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와이퍼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고, SPA가 뷰와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Node.js 16버전 이상을 설치를 권장합니다. 먼저 스와이퍼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슬라이드를 개발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 사진, 왼쪽 사진처럼 간단한 슬라이드부터 오른쪽처럼 좀 세련된 슬라이드까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슬라이드는 웹 개발의 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발을 하는 반복 횟수가 많은데, 간단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점도 많고 손이 많이 갑니다. 이 왼쪽 슬라이드가 왼쪽 사진처럼 간단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여기 꺽쇠 화살표를 눌렀을 때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형식의 슬라이드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드래그를 왼쪽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식의 추가적인 동작들을 캐치하는 이벤트가 들어갔을 경우에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모바일의 경우 터치 이벤트, PC의 경우 드래그 이벤트를 따로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PC 같은 경우에 그냥 드래그를 하면 이 뒤에 있는 실제 뭐 예를 들면 이미지라는 게 들어갔을 경우에 이미지가 드래그가 돼버려서 좀 보기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슬라이드 위에 그런 이벤트들을 캐치하는 추가적인 요소를 위에다 두고 덮어버린 다음에 뭐 패딩을 줘서 실제 크기만큼 높이를 그 요소에 주는 뭐 그런 굉장히 복잡한 동작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개발 간단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할 필요 없지만 대부분은 그런 동작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개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슬라이드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화면의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와이퍼가 가장 스타 수도 많고, 포크 수도 많고, 워치 수도 많은 가장 유명한 라이브러리면서 사랑받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글라이드 빼고는 네개중세 개를 다 써봤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경험으로서 커스텀도 가장 다양하게 되면서 기능도 가장 많고 최적화도 되게 잘돼 있는 라이브러리가 스와이퍼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와이퍼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스와이퍼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스와이퍼의 설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CDN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NPM으로 설치 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그 예제를 보실 때는 CDN으로 보여드릴 거고, SPA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인 리액트나 뷰로 보여드릴 때는 NPM으로 설치해서 하는 방향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스와이퍼 사용법은 실제 코드와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HTML 구조인데요. 여기서 그 헤드 안에
링크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로 CDN 그 링크를 걸어서 스와이퍼 문서 그 자바스크립트 문서와 CSS 문서를 불러와서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디 태그 안에 스와이퍼 요소들이 들어갈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스와이퍼를 조작할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넣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와이퍼의 형태인데요. 보셨다시피 CDN으로 저희가 그 스와이퍼를 불러와서 사용할 겁니다. 간단한 CSS 코드들을 제가 작성해 놨는데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갈 거고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스와이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드 안에 들어갈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컨테이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슬라이드들과 그 슬라이드를 감싸는 스와이퍼 래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슬라이드를 드래그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글자 슬라이드 글자가 이렇게 드래그 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저기 이런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 요소가 드래그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추가적인 래퍼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와이퍼 컨테이너와 스와이퍼 래퍼, 스와이퍼 슬라이드 요소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요소들을 실제로 동작시키기 위한 스와이퍼 코드를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먼저 스와이퍼 객체를 만든 후에 그 슬라이드가 어떤 요소를 슬라이드로 쓸 건지 그 선택자를 전달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와이퍼라는 클래스로 컨테이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와이퍼 클래스를 넘겨주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스와이퍼 1으로 만들었다면 스와이퍼 1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매칭 시켜주시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옵션을 사용하고 싶다면 두 번째 그 파라미터로 객체 형태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가장 간단한 스와이퍼 구조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만들 때 저희가 이렇게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이런 내비게이션, 그리고 밑에 페이지네이션, 그리고 스크롤바 이런 거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아까 보셨다시피 스와이퍼 컨테이너 그리고 스와이퍼 래퍼 슬라이드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해당 동작들 할 요소들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는 여기 점들 요거를 페이지네이션이라 하고요. 내비게이션은 이전 슬라이드로 가는 프리뷰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가는 넥스트 두 개를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크롤바 같은 경우에는 원하신다면 이제 스크롤바 요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안 쓰시면 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만 이제 추가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해당 요소들을 만드셨다면 사실 이거는 이게 없어도 존재하긴 합니다. 요소들이. 이게 저희가 위에서 CSS를 불러왔잖아요. 이 스와이퍼 CSS에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가진 요소를 만들면 그 밑에 그 모양으로 요소들을 CSS를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prev next 이렇게만 작성을 해도 존재는 하는데 동작을 안 합니다. 이 동작을 시키려면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으면 내비게이션이라는 옵션에다가 다음 페이지로 가는 요소는 이 선택자가 얘야. 이전 슬라이드로 가게 만들 애는 이 선택자를 가진 요소야.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줘야 됩니다. 페이지 내셔널이면 뭐 엘리멘트, 스크롤 바는 뭐 엘리멘트,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동작을 제대로 하고 스타일도 좀 제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저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끝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를 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웹페이지를 만들 경우에 이게 무한히 돌아가는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루프 옵션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슬라이드 1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때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보시면 이제 스와이퍼 슬라이드 듀플리케이트라는 요소가 저희가 추가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 있죠. 이게 저희가 끝쪽 슬라이드에 도달하게 되면 스와이퍼가 자동으로 이맨 마지막에 있는 슬라이드를 요 왼쪽에다가 박아 넣습니다. 동적으로 박아 넣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했을 경우에 이 슬라이드 3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슬라이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반대쪽도 똑같고요. 저희가 여기 슬라이드 3에 도달을 하면 슬라이드 1이 오른쪽에 듀플리케이트 복제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복잡한 얘기였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토플레이라는 옵션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건들지 않았을 때도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 때 쓰는 옵션입니다. 오토플레이 또한 루프처럼 단순히 이렇게 트루라고만 넣어놔도 동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더 옵션을 세분화하고 싶다 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객체 형태로 안에 추가적인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딜레이는 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 밀리세컨드 단위라서 2000이라고 넣으면 2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Disabled Interaction은 뭐냐면 저희가 이걸 주지 않으면 유저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건드렸을 때 오토플레이가 멈춥니다. 그런 거를 나는 방지하고 싶다. 그런 경우엔 Disabled on Interaction이라는 걸 False로 주시면 건드렸을 경우에도 오토플레이가 계속해서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스피드라는 거를 오토플레이 옵션과 많이 써서 보여드리자면 이 스피드는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는 속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딜레이는 자동으로 넘어갈 텀, 스피드는 넘어가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방향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저희가 아까는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넘어가는 슬라이드를 보통 많이 만드는데 수직으로 동작하는 슬라이드도 많이 만듭니다. 그럴 경우에 디렉션을 vertical이라는 값으로 주시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동작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horizontal 이렇게 주시면 수평으로 동작을 합니다. 즉 기본값이 horizontal이고요. vertical로 따로 주시면 이제 수직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sistance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베이직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직의 경우에
저희가 루프를 따로 주지 않으면 이 끝에 슬라이드에서 드래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고무줄 효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좀 거슬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슬라이드가 이미지로 돼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흰색 배경이 나오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이 고무줄 효과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할때이 레지스턴스 레이시오라는 옵션을 씁니다. 이게 1부터 0까지 밸류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0.5를 주면, 네, 디폴트 값의 절반 정도의 값으로 이 고무줄 효과가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에 그 슬라이드를 두 개나 아니면 세 개를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슬라이드 per 뷰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슬라이드 사이에 텀을 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 space between 이라는 옵션에 값을 주시면 됩니다. 10은, 그러니까 이게 픽셀 단위인데 10을 주시면 10픽셀이 마진 오른쪽, 마진 라이트 10픽셀 들어가신 걸 보실 수 있고, 20을 주시면 20픽셀, 여기 이렇게 텀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도 가능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뭐냐? 저희가 CSS를 작성을 할때 미디어 쿼리라는 거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 1000픽셀보다 작으면 스와이프 슬라이드가 빨간색 배경이면 좋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었을 때 네, 1000픽셀보다 작아지면 빨간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반응형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나는 작은 화면에서는 슬라이드가 하나만 보였으면 좋겠고, 넓은 화면에서는 슬라이드가 두개 보였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옵션은, 위에서는 저희가 맥스 위드로 줬잖아요. 이거의 기준은 민 위드입니다. 즉, 저희가 769라는 걸 주면, 이게 픽셀 단위인데, 769 픽셀의 너비 이상부터는 slice per view가 2로 동작을 해라 라고 저희가 옵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68픽셀 밑으로 가면 슬라이드가 디폴트 값인 하나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미디어 쿼리처럼 옵션을 주실 수도 있고요. 브레이크 포인트 밖에 있는 옵션들은 픽셀 너비와 상관없이 모두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뭐 1000픽셀도 넣을 수 있고요. 슬라이드 per view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루프를 여기다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옵션들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루프가 동작을 안 하는데 넓게 가면 루프가 동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옵션들을 주실 수도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옵션들이고요. 자,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런 그 페이지네이션이라든지 이런 내비게이션 이런 거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스크롤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면 페이지네이션을, 나는 이런 동그라미 타입이 아니라 좀 숫자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제 타입을 프랙션이라는 타입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예, 페이지가 숫자로도 표시가 되고요. 아니면, 나는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면, 프로그레스 바,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표시도 가능하고,
나는 이거 클릭해서 움직이고 싶어 하면 클릭커블 true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옵션 주시면 되고요. 스크롤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항상 떠 있지 않고 나는 이제 스크롤 할 때만 좀 떴으면 좋겠다 하시면 하이드, 트루 이런 옵션을 따로 주시면 추가적으로도 이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디자인을 바꾸고 싶을 때는 저희 이 요소들 있잖아요. 스와이퍼 버튼 프리뷰, 스와이퍼 버튼 넥스트 이런 선택자를 저희 CSS에서 선택을 해서 옵션, 그러니까 CSS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프리뷰를 저희가 밑으로 내리고 싶다 하시면 그냥 top auto, bottom 0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탑에다 오토를 준 이유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민 CSS를 번들 탑민 CSS를 불러올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옵션들이 있는데 탑이 50%가 들어가 있어서 그거 해제하기 위해서 오토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는 바텀 제로랑 그다음에 레프트 10픽셀. 그래서 그 해당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꺽쇠 화살표가 아니라 따로 내가 다른 이미지를 쓰고 싶어 하시면 그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여기 보시면 스와이퍼 버튼 프리뷰는 위치만 조정을 하는 느낌이고요. 실제 디자인은 애프터라는 가상 선택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프터의 콘텐츠를 없애버리시면 여기에 요소가 있는데 디자인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죠. 나는 이미지를 넣고 싶어 하시면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는 숫자가 아니,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겠죠. 이런 식으로 따로 그 CSS로 선택자를 선택하셔서 얼마든지 디자인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그 따로 뭐 border radius 없앤 다음에 뭐 width 넓히면 이렇게 네모나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옵션들과 커스터마이징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옵션들은 이렇게 공식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 코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코드가 나옵니다. 스와이퍼 여기서는 마이 스와이퍼를 아마 넘겼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시면 되고 스와이퍼 래퍼, 스와이퍼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따로 뭐 커스터마이징 같은 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확인해 가시면서 원하시는 옵션들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뷰랑 리액트에서 스와이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먼저 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뷰를 사용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그냥 간단하게 HTML 들어가는 장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들어가는 곳이다. 여기에는 이제 CSS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스와이퍼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기는 제가 따로 그냥 CSS 작성한 거고 여기서 뷰에서는 어떻게 스와이퍼를 사용하냐면 스와이퍼 뷰라는 폴더에서 스와이퍼와 스와이프 슬라이드라는 컴포넌트를 인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후에
여기서 스와이퍼나 스와이프 슬라이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따로 래퍼를 추가하지 않는데, 스와이퍼가, 보시면 래퍼 있죠? 자동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와이퍼 슬라이드만 사용해도 알아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CSS는 import swipe CS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서 뷰 클릭하시면 코드 똑같이 제가 적은 거니까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 뷰에서는 이 모듈스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까는 예를 들면 페이지 네이션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을 그냥 요소를 만들고 추가를 했다면 뷰에서는 스와이퍼와 스와이퍼 슬라이드 이외에는 따로 요소는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투플레이 말고 페이지 네이션. 그리고 페이지 네이션을 쓰고 싶으시면 여기 모듈스 있잖아요. 모듈스라는 배열에다가 페이지 네이션 추가하신 다음에 그 모듈스를 여기다가 바인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네이션을 쓰고 싶으시면 당연히 페이지 네이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페이지 네이션 들어가신 걸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듈을 사용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 값으로 바인딩을 하고요. 이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제 옵션들이 막 늘어날 경우에 여기가 이제 덕지덕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오토플레이도 오토플레이인데 뭐 내비게이션도 막 들어가면 내비게이션도 막 들어갈 거고 뭐 레지스턴스 레이시오 뭐 이런 것도 막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다 보면 이게 굉장히 길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스와이퍼가 여러 개인 경우에 이 옵션이 만약에 똑같은데 이 모든 스와이퍼에 옵션이 들어갈 옵션이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중복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좀 약간 정리하기 위한 테크닉을 좀 알려드리자면 뷰에 있는 옵션 바인딩을 사용하시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다가 스와이프 옵션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그거를 여기에 있는 V 바인드 해서 스와이프 옵션들을 다 바인딩을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스와이퍼가 여러 개가 되더라도 보시면 똑같은 옵션들이 다 적용을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옵션들을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베이직에서 저희가 데모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제 스와이퍼 CSS,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한번 볼게요.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아마 내비게이션 모듈을 사용할 때는 여기 내비게이션을 따로 CSS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늘어날수록 CSS를 다 따로따로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번들로 된 CSS를 그냥 전체를 다한 번에 임포트를 해서 따로따로 임포트를 할 필요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를 npm install 스와이퍼로 설치를 하시면 노드 모듈스 폴더에 스와이퍼 폴더가 생기는데 여기에 패키지 .json을 보시면 뭐 아까 보신 CSS는 그냥 CSS를 익스포트를 한다면
이제 번들 스와이퍼 번들 답민 CSS는 이제 번들로 된 CSS를 익스포트 하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전체를 다한 번에 임포트를 하실 수 있고요. 이거 용량 그렇게 크지 않아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모듈들이 있으면 이거 뷰 같은 거 이제 클릭하시고 이제 코드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모듈 수에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루프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프 트루를 추가해 볼게요. 그럼 보시면 CSS가 깨지죠? 보시면 CSS가 굉장히 이상하게 동작을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서 넘어갈 때. 네, 마지막에서 넘어갈 때 동작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프는 스와이퍼에서 나중에 동적으로 디플리케이트 된, 여기 보시면 이 디플리케이트 된 애를 나중에 따로 박아놨습니다. 근데 뷰에서는 스쿱트라는 이 스타일 옵션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쓰이는데 이 스쿱트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해시 값이 들어간 임의의 뭐라 해야 될까? 클래스가 붙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저희는 그런 거 넣은 적이 없는데. 이 스크립트가 이 컴포넌트 내에서만 동작을 할수 있도록 이 CSS가 적용이 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임의의 해시값을 뒤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컴포넌트에서 뭐 스와이퍼 밑에 있는 스와이퍼 슬라이드 요거를 선택자로 쓰더라도 거기에 중첩돼서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인데 문제는 이 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가 스와이퍼가 이 디플리케이트해서 박아넣는 것보다 먼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슬라이드 1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스타일이 들어가서 스타일이 먹혀 있는데 디플리케이트에 가면 스타일이 안 먹혀 있죠. 이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CSS가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스크립트를 안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뷰에 딥 셀렉터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딥 셀렉터라는 뭐냐? 이 밑에서부터는 이 스크립트 옵션을 무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딥 셀렉터를 넣으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여기 보시면 이 임의의 해시 값이 슬라이드 4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와이퍼에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와이퍼까지는 저 스쿱트가 동작을 하고 딥 셀렉터 밑에서부터는 스쿱트가 이제 붙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디플리케이트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CSS가 먹혀서 깨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자료도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뷰가 뷰 2에서 뷰 3로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은데, 2년째에 접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보시다시피 이 셋업이라는 방식이 뷰 3의 방식인데 뷰 2에는 없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전 프로젝트에서는 스와이퍼를 어떻게 쓰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스와이퍼 6까지는 이런 뷰 2의 방식을 썼었는데 스와이퍼 7 그리고
스와이퍼 7, 스와이퍼 8 버전에 오면서 이 방식이 데모에서 안 보이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뷰를 보시면, 이 데모 모든 자료들이 다 이런 셋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스와이퍼 6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스와이퍼 코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그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스와이퍼 코어에다가 그 내가 사용할 모듈을 유즈 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따로 여기 뭐, 베이직처럼, 베이직이 아니구나. 이 모듈스를 집어넣을 필요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셋업을 나는 뭐 사용할 줄을 모른다 하시면 이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옵션 바인딩이야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는 리액트에서 스와이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액트에서도 뷰와 똑같은데요. 보시면 리액트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전체가 다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리턴으로 리턴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섞인 JSX라는 문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네임은 그냥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가 좀 섞인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액트에서도 뷰와 똑같이 사용합니다. 스와이퍼와 스와이퍼 슬라이드를 여기서는 당연히 스와이퍼 리액트라는 폴더에서 임포트를 해서 이제 이렇게 스와이퍼와 스와이프 슬라이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싶은 추가적인 모듈들 똑같이 임포트하셔서 모듈스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SS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번들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CSS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똑같아서 따로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옵션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렇게 또 덕지덕지 이렇게 붙잖아요. 옵션들이.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따로 스와이프 옵션이라는 객체 안에다가 따로 정리를 잘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분해 할당이었나 이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알아서 잘 들어갑니다. 예, 지금 보시면 잘 동작하죠? 이런 식으로 따로 옵션들 구분하시고 스와이프 여러 개 쓰시면 네. 따로 덕지덕지 들어갈 필요 없이 깔끔하게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저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제, 응용 예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와이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각각의 요소들을 추가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다가 그 각각의 요소들을 과그 옵션들을 하시면 이제 스와이퍼가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옵션들이고요. 그리고 뷰에서 스와이퍼 사용법 배웠고, 리액트에서 스와이퍼 사용법 배웠습니다. 그리고 응용 예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여러 가지 이펙트들, 추가적인 좀 이쁘게 만드는 이펙트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었던 슬라이드들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데모 서버 데모에 가시면 여기 내리시다 보면 여기 이펙트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드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펙트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각각 넘어가는 효과를 조금 평소와 다르게 주실 수 있습니다.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페이드 효과를 줄수 있고, 큐브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효과를 줄수 있고요. 커버 플로우도 있고, 플립도 있고, 그다음에 카드들 효과도 주실 수 있고요. 그 나는 이런 거다 원하지 않고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고 싶다 하시면 크리에이티브 사용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보시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예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예제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효과를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시켜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법들, 이런 이펙트들을 사용하는 법들 보여드릴 텐데, 먼저 제가 페이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네이션은 제가 따로 또 커스터마이징 한 거고, 이게 액티브 클래스가 또 따로 있는데 거기 색깔을 제가 좀 바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실 수 있고, 이게 제가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 이거 다른 프로젝트인데 똑같은 그 효과라서 보여드리면 이펙트 페이드라는 거를 추가로 해주시면 되고요. 모듈스에 이펙트 페이드를 쓰시면 돼요. 스와이퍼에서 이펙트 페이드 임포트 하신 다음에 모듈스에서 쓰시고 따로 추가로 이제 이펙트 페이드라는 옵션을 추가하시면 다른 거 따로 건드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페이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거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딱히 뭐그 화면에 몇 개가 들어간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4개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뭐 2개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따로 슬라이드 per view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각각의 요소의 크기만큼만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per view 옵션에서 오토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 크기를 제가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너비는 20rem이다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per 뷰를 오토라는 이름으로 제가 넣어놓으면 스와이퍼가 알아서 그냥 왼쪽부터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주실 때 중요한 점은 안에 들어가는 슬라이드들이 너비가 항상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 너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화면이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주실 수도 있고, 지금 이거 그냥 이 엘레멘트가 그냥 내비게이션 바로 보이지만, 보시면 이것도 스와이퍼입니다. 스크롤 바를 적용한 건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오버플로우 스크롤 바라는 CSS를 그냥 주고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런 스크롤 바가 있잖아요. PC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작아지면 스크롤 바, 이 못생긴 아까 본 스크롤 바가 여기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면이 조금 이상하게 깨지기도 하고,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마우스를 스크롤을 했을 때 얘가 스크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잘린 부분에 선택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드래그를 그냥 CSS 뭐 오버플로우 스크롤바 옵션으로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안 해서 스와이퍼로 따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만든 겁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 네이션에다가 뭐 그냥 그 텍스트를 넣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로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복잡한 예제인데, 이거는 아까 보셨던 이펙트 크리에이티브로 만든 겁니다. 이펙트 크리에이티브도 똑같이 뭐 뷰에서 하실 거면 크리에이티브 이펙트라는 그 모듈을, 그러니까 이펙트 크리에이티브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듈스에다가 사용하신 다음에 이펙트 크리에이티브라는 요 옵션만 따로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 거냐면, 슬라이스 퍼 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프랙션에다가 뭐 위치 옮긴 거고, 이미지 따로 내비게이션에다가 준 거고요. 이펙트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를 준 다음에 사용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이펙트라는 걸로 이전 요소와 다음 요소에서 그 액티브로 올때 어떠한 CSS 효과가 들어갈지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translate 같은 경우에는 이게 x축, y축, 그 다음에 z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z축이에요. 그래서 z축이란 이렇게 멀어지는 거를 의미해요. 저희 시점에서부터 멀어지죠. 마이너스 400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translate 100은 100%로 밀려나 있는 거죠, 지금 그 넥스트가. 근데 이제 다시 액티브로 되면 오는 거고요. 넥스트는 이제 슬라이드 7을 저희가 보고 있을 때는 슬라이드 8이 넥스트고, 슬라이드 6이 프리뷰인 겁니다. 그래서 섀도우 옵션을 줬으니까, 보시면 슬라이드 6 보시면 어두워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로 옵션들을 각각 넣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퍼시티도 줬고, 프리뷰에다가 넥스트에다가 오퍼시티를 주고, 슬라이스 퍼 뷰를 1.05로 해서 살짝 보이게 만들었어요. 1로 해버리면 이 다음 게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보이게 만든 다음에 그 넥스트에 있을 슬라이드를 Translate CSS로 왼쪽으로 끌고 온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든 거고요. 이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슬라이드처럼 안 보이는 것들도 스와이퍼로 커스터마이징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스와이퍼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